이거는 한두 번 찾아갖고 나오는 곡이 아니에요. 뭐 열 번도 아니고. 와, 얼마에 찾았길래 이런 명곡이 나왔습니까? 차이고 차이고 또 차이고. 끝이 없었어요. 끝이? 하지만 여러분 희망하십시오. 저 장가 갔습니다. 된다니까! 사실 그 노래 처음에 주인공은 저를 설정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솔로라서 억지로 제가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작년 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오! 축하! 라카노! 축하! 근데 이 여자친구 생긴 시점이 이 친구가 결혼할 시점이야 또. 아, 결혼할 시점에? 네. 뭔가 좀 우연치고는 좀 의미가 깊어지게.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떤 마태 형의 친구인데 아... 그 제가 어떻게 뭐 만나려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니고 진짜 우연찮게 딱 보게 됐는데 무슨 좋은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처음에 호감이 지금의 좋은 감정으로 좋은 생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안 보나 보네요.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건 성품 아니겠습니까? 아, 인품. 예. 오. 예. 성품이 좋아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예. 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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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이고 몇 번 까이셨나요? 그 참 세르고 싶은데 차마 못 세르겠고 저 한번 차보고 싶었는데 한번 차본 적이 없고 계속 까이기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영향을 이 곡에다 풀어 넣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까임. 아, 그 소개팅 해가지고 이제 한 세네 번 만나가지고 아 이거 잘 된다 어떻게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락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 왜 연락 안 하냐 이렇게 난 이렇게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뒤에 문자 온 게 우리는 아닌 것 같아. 그 처음부터 그러면 싫다고 얘기했으면 저도 막 이제 돈도 투자 안 하고 마음에 상처도 안 받고 하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받아주다가 딱 그런 문자를 받으니까는 사람이 너무 좀 멘탈이 좀 붕괴가 되더라고요. 세 번 만나면서 지갑에 좀 지갑을 여셨나요? 아, 그냥 제가 생각하는 수준의 지갑을 열었지만은 물론 그 사람이 볼 때는 뭐 좀 작을 수도 있고 만족을 못 했겠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쪽에서 예. 지금 지갑을 좀 열어서 두둑히 했어야 되는데 좀 얇았나 봐. 아, 예. 그래 가지고 저도 지금 막 이제 총알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락앤롤. 락앤롤. 그래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니까. 예. 현주 씨는 그러면 본인이 깐 것 중에, 찬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차임 있나요? 찬 거 있나요? 사실 다 고만고만 해서 그렇게 기억. 아, 지금의 이제 남편분 외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시시한 분들이었네요? 네, 아까 좀 제가 막. 허세 부리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제가 또 평소 해다니는 게 그렇게 막 일반적인 여성분들에 비해서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호기심? 네, 그러다 보니 나도 어차피 똑같은 인간인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느껴지나요? 네. 남자가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네. 여자는? 네. 그냥 행동으로 아니면 눈빛으로? 공기의 기운으로? 그럼 말투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이게 어떻게 나랑 해보려고 이러는 건가? 해보려고? 네. 뭘 해보려고 그랬을까요, 마태 씨? 삐삐삐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 예.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였지. 그 공기의 기운으로 느껴본 적은 혹시 없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제 남자뿐이라서. 남편분이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진짜 훌륭한 명곡을 만들었는지 이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베스트. 나 이거 듣고 야 이거는 진짜 된다. 좀만 더 이제 좀만 손 다듬고 이제 홍보 좀 하면 이건 된다. 마케팅하고 뮤직비디오 제대로 찍고 될 것 같습니다. 마태 씨. 아, 예. 지금 세상이 B급의 시대겠습니까? 아. 여기 제가 말하는 B급은 병마 씨입니다. 아, 병마? 예. 물론 이 둘은 또 동의하는 게 아니겠지만 아, 둘은? 사실 제가 병신력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과거 고전은 이나중 탁구부터 최근에는 피스메이커라든가 보면 이제 병신력으로 가득 찬 것들 저 보고 제가 웃긴 걸 좋아하니까 액션이나 거기서 좀 그걸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에피소드 예를 들면 뭐 술 먹고 다음날 힘들었다든가 국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저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남편들은 좀 간지나게 하잖아 얘. 우리의 사랑이 어쩌고 현실이 어떻고 다 좋아 하지만 락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음악은. 아, 그럼요. 예, 저는 그 모토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준 밴드가 멍키헤드라. 아, 멍키헤드. 섹스 머신건즈. 아, 예,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딱 들으면 어찌 보면 병맛이지만 당연히 그 호불호 갈리겠지만 그래도 즐겁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멍케이도 서한상 씨랑 네. 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후회하더라고. 그러니까 형이 후회라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급하게 바꾼 거야. 음악 장르를 개그로 갔어야 되는데 개그 네. 락 헤비메탈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게 가서 망했어. 네. 그 1집은 정말 명반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컨셉을. 아, 저는 음악 만들 때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데 작사를 이제 저희 마태형이 담당하는데 이제 돌아오는 거는 전부 다 이제 B급으로 돌아오고 B급. 실제로 근데 본인도 그렇게 잘 소화를 하니까는 그냥 그렇게 가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근데 밴드 색깔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네. 그저 그런 밴드보다는 차라리 B급으로 저희를 승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 만족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지. 처음 시작은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는데 마태 씨의 가사를 거치면 갑자기 플러스 3개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B까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오. 예. 아니, 현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기타 라인만 처음에 들으면 되게 섬세하고 되게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멋있어요. 정말. 평소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항상 저쪽으로 이렇게 노래가 이제 가사라던가 드럼이라던가 베이스가 입혀지기 시작하면 B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지한 곡은 몇 개 있습니다. 애초에 오한마가 이제 김마태 씨를 위한 기타리스트 김마태 씨만을 그런 네, 오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받아들인지 좀 아, 받아들이는 거다? 네. 아,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우쭈쭈! 네, 혀만 내밀지 마. 이런 느낌으로 아, 그래서 드러머 분이 오늘 안 왔구나. 아, 락앤롤! 저희 락앤롤 파워토크 시즌2 대한민국 부산의 3대 밴드입니다. 오아마 키키키를 감상하고 너무 즐거운 또 시간의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아,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이? 네, 진지한 곡을 잠깐 얘기해보면은 저희도 이제 이 친구 들어오고 제가 사실 좀 능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컨셉으로 가볼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멜로디를 정말 잘 뽑아온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붙인 제목이 Justice Oman이었어. 그래 이걸로 밴드송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예를 들면 밴드 이름 붙인 밴드송 맞지 않습니까? 매너워의 매너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있었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영어로 썼는데 어벤져스 내용으로 갔어. 근데 제가 불러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 아, 이건 아닌데 싶어갖고 쓰다 보니까 명랑해전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으로. 그래서 만든 게 아니 제 평소 제가 역사를 좋아하긴 하는데 잠깐만 쓰고 써놓고도 신이시여 제가 이런 노래 썼단 말입니까? 자포 혼자 한번 해보고 몰라 이게 되네 하면서 나온 게 성남파도라 성남바다라고. 아 갑자기. 네. 즐겁다가 네. 다운이 쫙 해서 지금 이순신 장군 명랑 얘기하니까 아, 그 우리 동창들이 얼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멍키헤드가 많은 겁니다. 인현 씨가 정말 멜로디를 정말 잘 뽑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살아남은 곡 중 하나입니다. 아, 곡 제목이? 성남바다. 대한민국 3대 밴드 오한마의 성남바다 듣고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비하라. 분위기 좋네.